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이 윤석열 과거에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섰다고 하는 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박은정 담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통신 기록 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박은정 등 담당관은 2020년 10월 달에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자, 이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속이고 그 자료를 받아가서 그걸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데그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한동훈 장관이 통화를 얼마 하고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몇 차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속이고 그래서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해당 자료를 한동훈 장관 감찰 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거기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에 날짜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간 A 검사가, 자, 2020년 11월 달에 검찰 내부망에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A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은정 담당관이 보고서에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감찰했던 게 이제 이 검찰에서 판사들의 이 세평,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려진 것들을 수집했던 것입니다. 뭐, 언론에 보도됐던 거, 또는 편남에 나와 있던 거, 취미가 뭐다,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썼는데, 이게 갑자기 이 판사들의 사찰 문건으로 둔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느냐, 이걸, 이 당시에 젊은 검사가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박은정 담당관이 그러한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알려지면서, 나중에, 이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2020년 12월 달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즉, 한변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에 지난해 7월 달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등 담당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게 없다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변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6월 달에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그 하급수사기관에서, 이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고소했던 사람들이, 고발했던 사람들이나 고소했던 사람들이 불복해서 항고를 하면은 그 위에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서 다시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4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또이 A 검사를 소환하면서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박은정 전 담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또 이거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은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온것 같습니다. 박은정 전 담당관에 대해서 자, 휴대전화까지 다 압수수색했으니까 곧 피의자로 소환해서 형사처벌을 할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정권편에 서서 정권의 비리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들 안에 어떻게 보면 동료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데 거기에 찍어내기 위해서 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던 사람들 뭐 박은정 감찰 담당관 뿐만 아니라 친정권 검사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성윤 지검장을 포함해서 신성식 검사장 그리고 심재철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관련된 사안들에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징계를 한다 하고 징계위원회에 이랬을 때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검찰의 이 모습을 그대로 만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 그동안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검찰이 하는 일이 굉장히 이 권력을 이 행사하는 말하자면 집행하는 기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고 여기에 방향에 따라서 권력의 향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이 움직이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때와 움직일 때,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지금 뭐 열린공감TV에 대한 압수수색, 물론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만, 더불어서 곳곳에 지금 김혜경에 대한 뭐, 그 기소, 또는 이 송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날 때,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 작업이 시작되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런 작업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조용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밑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자 과거에 수사를 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대치기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직권남용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걸려오고 하니까 아주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은정 전 담당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에 대한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곧 소환해서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 검사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